지느러미도 깨끗하고. 현재 21도, 지금 시각은 5시입니다. 아까 보는 날씨랑 지금 영동은 극과 극입니다. 다시 터널을 지나니까 안개 지역이 출몰했어요. 이게 정말 영서와 영동의 극과 극의 날씨입니다. 자, 지금 포인트에 들어왔습니다. 지난 12일하고 13일날 내린 비가 양이 많았나 봐요. 아, 정말 낚시 오는 거 이 맛에 오는 거 아닐까요? 예측한. 지금 7시 15분입니다 1시간 정도 낚시를 했는데 물이 너무 많아서 거의 낚시를 할 수가 없어요. 이틀 후에 오면 딱 좋은 상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만 안 온다는 말이죠. 장소를 이동해서 여기는 지난번에 어제 12일 13일날 32mm가 왔다고 하는데 물이 상당히 되셨습니다. 평소에는 이 같은 수량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까 처음 간 포인트에서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물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여기 장소를 옮기고 나와가지고 다행히 첫 수가 나왔습니다. 좋아요. 역시 이런 데 와야 조금 이런 녀석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전 지금 가이드 삭스를 신고 있고, 이거 굉장히 시원합니다. 아주 착용감도 좋고, 좋아요. 물에 젖는 이 느낌. 아까 웨이더 입었을 때는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 이거 어떻게 다니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거 자꾸 훌륭합니다. 비록 반바지, 다 젖어도 괜찮습니다. 말리면 되니까요. 이 가이드 삭스가 물이 들어와요. 근데 물도 함께 빠지기 때문에 아주 쾌적합니다. 그런데다가 안에 멜리도 올이라고 하는 양말을 신었어요. 굉장히 푹신하고 또 물 밖을 나갔을 때 보온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냥도 한 마리 올라와졌습니다. 얕은 곳에서 좋았어. 또 한 마리 올라와졌습니다. 역시 이곳은 너무 좋네요. 물 역시 비가 내려주면 좋아요. 저는 지금 올리버거 사용해서 림핑을 하고 있고 미늘은 제거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어차피 낮을 거면은 미늘을 제거하고 쓰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미늘을 제거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늘을 제거하는 방법은 포셉으로 찝어주기만 하면 돼요. 현충아들이 잘 올라와줍니다. 역시 여름은 약간 림핑의 계절인 것 같아요. 부담스럽게 드라이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림핑 효과가 좋습니다. 큰 녀석이 한 마리 올라와줬습니다. 꽤 커요. 15 정도? 끝에 다운 스트림을 했는데 올라와졌어요. 지느러미도 깨끗하고 물이 일단 깨끗하니까 이 녀석들 색깔도 굉장히 맑아지는 것 같아요. 놔주겠습니다. 오우.
초피나무입니다. 초피나무가 이것을 생선 요리에 넣어 먹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낚시하시고서 손에 만약 비린내가 난다 그러면 이걸 문질문질 해주시면 참 독특한 향이 올라와요. 박하향 비슷한 그런 약간 강한 게 특징입니다. 향은 그리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 매운탕에 넣어 드시면은 굉장히 이국적인 맛이 어우러집니다. 나 아침 그냥 국민원이나 주말 보면 같이 하나 있나? 네.